이제 환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가족이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요. 자,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맹반복되는 것일 텐데 환청을 당사자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가족은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환청도 그건 네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야 라고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청이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줘야 합니다.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환청을 다루는 원리는 어떤 면에서 매우 간단해요. 진짜 사람하고의 관계인 것처럼 들어주면 돼요. 환청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한테서 저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자,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욕을 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욕을 했느냐?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욕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를 도와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것이 밖에서 어느 식당에 갔을 때였는지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였는지 자기 방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더니 환청이 들렸는지 그러니까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처음부터는 이 작업을 못해요. 너무 복잡해요. 처음에는 환청 그냥 잘 들어주고 망상을 그냥 잘 들어줘요. 잘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것을 기록하게 해요. 환청을 기록하게 하고 망상을 글로 기록하게 해요. 저희 망상 필요하면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지보고 설명하라 해요. 망상에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망상과 환청 자체에 초점을 두지만 조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전후 맥락을 이제 봐요. 그런 망상이 들었을 때 또는 그런 환청이 들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해서 선행 사건이 뭔지 그리고 그래서 들린 게 뭔지 이렇게 선행 사건이 뭔지를 찾아내요. 그게 촉발 자극이잖아요. 달리 말하자면 촉발 자극이고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생각을 했더니 그 순간에 그런 소리가 들렸느냐 이렇게 선행 사건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요거를 그래서 겁이 나서 어디 숨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망상이나 환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 중에서 자, 특히나 그래서 그 환청이 들릴 때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러니까 그 선행 사건이죠. 촉발 자극이죠. 그게 뭔지를 찾아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환청이든 망상이든 어떤 종류의 증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저절로 그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마음이 그냥 내가 편안한 상태일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일 것 같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테레비를 보는데 예를 들어 테레비에서 어떤 말인가가 나한테 과거의 어떤 기억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망상이 생기거나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또는 테레비에서 보는 그림 뒷배경 중에 어떤 장면이 나한테 옛날에 불쾌한 기억과 연관된 장면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건드린, 나를 건드린 이 촉발 자극이 뭔지를 사실은 알아내야 나중에 그게 왜 이 촉발 자극이 왜 불안감을 일으키는지 이 연결고리를 알아내야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환청에 들렸는지 망상을 시작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 망상이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또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본인 마음이 어떻더냐 이런 그러니까 전
후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전은 어떻고 그래서 후에는 어땠느냐 이런 것이죠. 전후 맥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랬다면 정말 무서웠겠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면 정말 기분 나빴겠다. 등등 이렇게 공감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청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청의 뿌리는, 출발점은 결국은 자기 거부, 불편한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이게 자신의 감정인데 또는 자신의 어떤 무엇인데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불쾌감인데 나는 이런 종류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어 라고 스스로 결심한 사람의 경우에,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성적 충동이 올라오면 용납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내가 그럴 때 이것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게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런 어떤 성적인 것을 상상하지 않아 하는데 성적인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나로서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감정, 나로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욕구, 이것이 환청이 되어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 환청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가운데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이라고 써놨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잘 수용할수록 이런 건 없어지겠죠.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다 그래요. 결국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자기가 민마음으로 밑으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찍어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유할 때 카펫 밑에다가 쓰레기 집어넣고 카펫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에 쓰레기 다 들어있는 거죠. 내 민마음에 쓰레기는 내가 기억 속으로, 기억나지 않는 쪽으로, 떠오르지 않는 쪽으로 쓰레기를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밀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식 속에서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등등 이런데 내가 누군가를 한테 화가 나서 정말 때려 패고 싶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 무의식 밑바닥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깊숙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 하면 무의식으로 넣어요. 안 돼 하면은 무의식으로 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아주 꽁꽁 넣어버리면 생각으로도 안 떠오르죠. 그러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스토리가 돼서 엉뚱한 연상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건 속에 집어넣었다 해서 작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작동해요. 속에 집어넣었는데 어떤 불편함들,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뭐 또는 소외감, 외로움, 이건 항상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 안 한다 해서 작동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게 연관이 돼서 들리고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겠죠. 아, 내가 외롭구나. 아, 내가 나한테는 수치심이 많구나. 나한테 열등감이 많구나. 등등을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딱 불쾌해질 때 내가 왜 기분이 불쾌하지?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내가 지금 기분이 불쾌하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탁 할 때 내가 엄청 쪽팔려. 왜 쪽팔리지? 그러고 봤더니 옛날에 엄청 쪽팔렸던 장면이 방금 저 사람 말에서 연상이 돼서 그랬구나. 이렇게 내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건강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쪽팔린다 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하진 않겠죠. 또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화내지 않겠죠. 그 말에 그냥 나의 열등감이 자극되었구나 이걸 아니까 아 내가 할 텐데 이걸 내가 꽁꽁 내 밑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다. 나는 절대로 그런 난 열등감 같은 거 없어. 나는 쪽팔리는 거 없어. 나는 수치스러운 거 없어.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뭐가 불편해요. 자 이게 내가 지금 열등감이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이건 매우 건강한 거예요. 저 사람 말에서 내가 지금 쪽팔린다고 느껴진다라고 느끼면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느껴졌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쪽팔린다고 내가 느낀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을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순간적으로 다른 게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 말에서 그 사람이 말해서 딴 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환청이나 망상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게 이게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통합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선악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항상 나는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옳은 사람이어야 되고 등등 이럴 때는 악한 거는 나하고 통합이 안 되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은 전부 다 남의 거고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계속 남을 비난하고 탓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은 어떻게 할 때 촉진이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 이건 촉진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그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특히나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수용해줄수록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줄수록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줄수록 자기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안에서.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를 많이 하고 사시느냐? 아니면 그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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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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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소리를 많이 하면서 사시느냐? 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가족들이 우리 당사자들한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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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든지 간에 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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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면 결국은 점점 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또 우리 당사자도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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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라고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 폭이 넓어지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인정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 욕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파편들, 이런 조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 안에 통합되지 않는 감정,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감정, 욕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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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상이 있어도 괜찮아. 환청 들려도 괜찮아. 괜찮아요. 조현병이라도 괜찮아. 조울증이라도 괜찮아. 종일 잠만 자도 괜찮아. 뭐든지 간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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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셔야 돼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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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지내다 보면. 그런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시면 가진 애를 다 쓰는데 헛수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없애겠다고 안 돼 해서 이거 하나 없애고 나니까 딴 게 들고 터지고 그것도 안 돼 해서 없애고 나니까 또 딴 게 들고 터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 환청의 뿌리는 결국은 자기 거부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못 받아들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로 들린다는 게 삐집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덮고 내가 외면하려고 한다고 해서 외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삐집고 나온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 모든 증상들이 다 뭐냐 하면 삐집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 처신처세해야 돼라고 하는, 우리는 사회적인 룰이 있어요. 사회가 허용하는 게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고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쉽게 표현해서 예의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등등 이렇게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들을 보일 때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화들짝 놀래서 이제 치료를 받겠다 해서 받는데 자 우리가 치료 기존의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밖으로 삐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회가 정해놓은 틀 밖으로 삐져나온 애들을 그 틀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꾸겨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들어가는 다리를 다리가 삐져나왔다 억지로 이 다리를 꺾어서 꾸겨넣는 거예요. 팔이 삐져나왔다 억지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꾸겨넣으려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그 틀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일 것 같으면 애초에 발병 안 합니다 이야기예요. 틀 밖으로 뭔가가 삐져나올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뭘 할 때는 이 틀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정해놓은 이 틀이 자기한테 안 맞습니다. 그걸 달리 말해서 3급수 사회라 하잖아요. 3급수 사회인 서로 간에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둘러치고 서로 간에 살벌하고 경쟁적이고 등등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해대는 이 틀에 안 맞는 애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삐져나온다고 억지로 꾸겨넣는 거를 치료라고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죠. 삐져나와도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딱 저 경우만 빼고 위험한 경우만 빼고 자살하겠다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삐져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삐져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나오는 걸 허용할 때 사회적인 틀을 벗어나는 거를 허용해 줄 때 얘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라고 해줄 때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될 때에 좋아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시면 안 되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셔야 됩니다.